오늘 하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9절 보시겠습니다. 2장 9절. 디모데전서 2장 9절. 이와 같이 여자들도 검소한 옷차림으로 스스로를 단장하되 수줍음과 정숙함으로 하며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경건함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어울리는 선행으로 단장하기를 바라노라. 자, 여기서 지금 남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했죠. 항상 기도를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여자들은 이 외모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태도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어떻게 옷을 입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세상이 타락하는 게 여자들의 옷에 많이 좌우되는 게 많아요. 남자들도 물론 그렇지만 여자들이 그게 많죠. 우선 이게 이와 같이 여자들도 검소한 옷차림으로 스스로를 단장하되 그랬어요. 여기 마데스트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간단히 말해가지고 그 옷을 입는 기준이 돼야 돼. 여자들이 옷을 입는 기준이 어텐션을 받고 싶어하는 여자들 있죠.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크리스천 여자들은 어텐션을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 어텐션을 받기 위해서 막 노출한 옷을 입고 이런 거,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 옷차림을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그 여자들이 그게 제일 약하다, 그렇죠, 여자들. 그러니까 한국 애들 내가 봤을 때 우리 때는 뭐 사실 교복을 입어도 여자애들이 치마를 입어도 무릎 밑으로 내려왔다, 그렇죠? 무릎 한참 밑으로 내려왔어. 근데 요새는 뉴스에 이렇게 가끔가다 내가 한국 뉴스 보면은 치마를 반스가 다 보이게 입어. 그 미친 애들이지. 왜 그렇게. 근데 걔네들이 미친 게 아니라 그 문교부 장관서부터 이것들이 또라이야. 왜 그렇게 만들어? 그래갖고 뭘 익스펙트해. 뭘 기대를 해. 그런 애들한테. 그래갖고 청소년들이 불량화가 되고 타락하고. 아니 지네가 그렇게 옷 입혀놓고. 아 혈압 올라가 나는. 아니 이것들이 이 돌대가리들이 정치를 하면 그렇게 한다니까. 그리고 티처들도 마찬가지야. 아니 그거 언제부터 그렇게 짧게 입은 거야? 알아요? 몇 년도부터? 김종만 형제 몇 년도부터 그렇게 입었어? 아니지. 요새 입는 거 보면 다 짧은데. 학교에서 그렇게 입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입어도 된다고. 우리 때는 자가주 다니면서 경찰이. 여자들 여기 무릎 위로 자대가지고 그 경범죄야. 요새는 학생들이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이것들이 어른들이 이렇게 입혀놓고 불량화가 된대. 타락한대 여자애들이. 중고등학생 애들이. 지네들이 그렇게 만들었지. 아우 골 아파. 생각해봐요. 지금 하나님이 왜 여자들한테 옷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야? 왜?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니까? 타락에 관계되는 거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렇게 어텐션을 받을래. 그냥 내가 그랬어. 그게 일본에서 온 것 같아. 그치? 일본 애들이 그렇게 하고 다녔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오노자매한테 물어봤어. 아니 일본에서 나쁜 것들은 다 일로 넘어와 어떻게? 그랬더니 오노장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일본에서는 이제 안 그런대요.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게 나쁘다는 걸 알고 걔네들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거야. 육회한테 육회 옷 입는 거 봐. 지금 다 밑에까지 내려. 그러니까 이것들이 한국에 못된 것들이 그거 일본에 나쁜 거 옛날에 하던 것을 가지고 돌아가서 그 짓들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것들이. 그러니 쟤들이 저렇게 타락해가지고 다 지옥까지. 그런 애들이 구원받겠어? 아유 혈압 올라가.
그러니까 이건 구제 불능들이에요. 지금 한국 청소년들은 그걸 어떻게 하겠어? 걔네들이 구원받을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 그렇게 하고 다니는 애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는 주저 없이 성냄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놓고 기도하기를 바라노라 그랬는데 여자는 바로 옷으로 들어오는 거야. 행위랑 태도랑. 거기에 따라서 여자들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마음을 쓰는가를 보는 거야. 하나님은 여자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가, 태도가 어떤가. 알아요?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이 지금 완전히 게이, 동성애 이런 것들이 만든 게 이 히피족들이 나오면서 결국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1960년세부터 타락이 타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지금 50년, 60년 왔잖아. 제일 꼴불견이 60, 70, 80 먹은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타투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들이 60년대 히피 짓하고 다니다가 그렇게 한 거야. 제일 꼴보기 싫어. 장에 가면 할머니들이, 80 먹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하고 다리 보면 타투라고. 아이고, 모가지 타투. 아이고, 인간들이 그렇게 50년, 60년 이후로 이렇게 타락이 와서 지금 60년 딱 되니까 이제 구제 불능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마귀는 그렇게 타락의 타락을 길을 걸어가지고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국 그 지금 이 교육하는 것들이 그 짓으로 애들을 옷을 입혀놓으니 그 아이들이 탈선 안 하겠어? 거기에서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겠어? 그래놓고 애들 잘못이래. 나는 그것들이 잘못했다고 봐요. 왜 그런 나쁜 문화를 일본에서 가져 들어와가지고. 우리 때는요, 머리 조금만 길어도, 에? 학교 다니면서 교문 들어가면, 에? 여자들도, 여학생도 마찬가지죠. 교문 들어가면 그 뭐야, 그, 어? 선도부. 뭐, 딱 서가지고 교육, 어? 머리 길고, 어? 그 다음에, 바지, 이런 거 다 조사하잖아. 지금 그런 게 있나? 아니 중고등학교 애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뭐라 그러면 어른들한테 대든대매. 그게 다 내가 봤을 때는요 어른들 잘못이야. 지네가 그렇게 키워놓고 이제 애들한테 뭐 혈압 올라가 혈압 올라가. 이 옷 입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여자들은 검소한 옷차림으로, 그러니까 검사하다 그래서 뭐 싸구려 지금 그런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야. 마데스트라는 뜻은 어텐션을 갖기 위해서 하는 옷차림으로 하지 말라는 거라고. 그냥 평범하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검사한 옷차림. 그 다음에 스스로를 단장하되 스스로를 단장하되, 어떻게 단장해? 수줍음과 정숙함으로 하며 그랬어요. 수줍음. 아니, 지금 세상에 수줍어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 이 성경하고 이 현 세상은 맞지가 않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리타분한 책이 돼버리는 거지. 이건 옛날에 2000년 전에 쓴 거니까 아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성다운 걸 원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성다워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여성 상위 시대가 들어오면서 여자가 남자처럼 하는 게 유행이 돼가지고 나 제일 꼴보기 싫은 게 그 엘렌 디저네레야. 그 여자애 그 여잔지 남잔지 생긴 것도 꼭 못같이 생겨가지고 돈을 또 제일 많이 번다며. 그런 것들이 설치니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야. 예? 알아요? 우리는 바이블리버예요. 바이블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걔네들이 바이블을 없애려고 그러잖아 지금.
그 스투핏한 CNN의 블랙 에이서 던 레몬이라네. 걔가 그 주둥아리로 무슨 말을 한 줄 알아요? 이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인간들이 화합이 안 된대. 알아요? 걔가 그 짓 하는 애, 그 짓 그런 얘기 지금 나오는 거 슬슬 CNN에서 이제 그게 보편화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고 크리스찬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들이 벌써 나팔을 부는 거야. 연막을 치는 거라고. 분위기 조성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돼. 이것들이 무슨 사악한 짓들을 하려고 그러나. 그 아나운서들이 무슨 입에서 그런 싸가지 없는 짓들을 얘기를 하나. 결국엔 하나님 죄야.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주둥아리를 확 꼬매버려야지 그것들. 아니 어떻게 CNN 그런 미디어에서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사람들 그거 보고 좋대. 하나님 때문에 인간들이 어? 분열이 되는 거야. 그것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성경책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화합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소리야? 성경 없애버리자. 기독교 없애버리자 이거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 벌써 이것들이 대놓고 하는 거 보면 이제 그걸 밀고 갈 거라고. 하여간 세상은 그렇게 악해졌어요. 이제 뭐 어떻게 수술할 수가 없어. 수습할 수가 없어. 생각해봐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미디어 앵커맨이 어? 그따위 소리하고 있어요. 대놓고. 기독교를, 크리스찬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뭐 소리를 하는 거 아니야? 결국엔 니네들 크리스찬 니네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 불화가 있고 그렇다는 거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예, 이게 죽는 거예요. 여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성다운 거예요. 수줍어한 여자들 옛날에 그 얼굴도 못 쳐다보잖아. 그렇죠? 요새는 남자가 고개 숙여야 돼. 거꾸로. 뭐 이렇게 당당해? 목같이 생겨가지고. 뻔뻔하고. 어? 하나님께서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 지금. 여자들이 여성다운 수줍어하라고. 정숙함. 그 다음에 다음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다음 머리나 여러분 머리 땋지만 하는 게 아니야. 또 어떤 사람 땋지만 하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요란하게 하는 거예요. 요란하게 에? 머리 요란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 영화배우나 뭐 이런 탤런트들 에? 거기다가 어? 텔레폰 무슨 뭘 심은 것처럼 이런 스테이션을 만든 것처럼 몇 개를 요란하게 참 하나님 진짜 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줄 몰랐지. 아니 머리 하는 것까지 왜? 그러니까 요란하게 에? 그러니까 자기가 쇼업하려고 여자들이 쇼업하려고 어? 그 영화 배우니 헐리우드 애들 에? 그쵸? 그런 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야. 여자들은 그냥 여성다워라 이거야. 에? 다음 머리나 그 다음에 금이나 진주나 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금이나 진주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지나치게들 하지 말라 이거야. 치장을 너무 치. 주렁주렁 귀가 떨어져 나가게 아니 그냥 금을 해가지고 코에다가 그냥 혀에다가 그 다음에 진주 마찬가지. 그 다음에 비싼 옷 에? 옷을 적당히 입으면 되지. 왜 옷을 옷 여러분들 비싼 거 엄청 비싸요. 그렇죠?
몇천 불? 몇천 불이면 몇만 불짜리도 있잖아. 아니 몇만 불짜리 입으면 얼굴이 좀 펴지나? 왜 이렇게 비싼 걸 입어? 그렇잖아요. 에?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남자들도 몇천 불, 몇만 불짜리 양복 입고 뭐 그랬다고 얼굴이 좀 나죠? 베드로전서 3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줄 몰랐지 여러분들. 에? 그러니까 내 거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데 이건 아니라고.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옷 입는 것까지 정해 주신 거야.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옷을 입지 말라는 게 아니죠. 만약 이걸 입는 잘못 읽으면 옷을 입지 말라는 거네.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무 화려하게 사치스럽게 해가지고 사람들 어텐션을 끌지 말라는 거야. 옷을 입지 말고 빨개 먹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아셨죠? 그래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아 금고리 뭐 금 반지 뭐 이런 거 절대 하지 말. 그래가지고 그런 교단이 그게 어셈블리 오브 갓 애들이라고. 알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 교리도 모르니까 그건 모르지. 미국 옛날에 처음 어셈블리 오브 갓 이 은사주의 이 미친 애들 나올 때 걔네들 미팅에 가면 성경을 좀 몰라가지고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금, 은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머리도 그냥 요 허리까지 오게 하고 다 그렇게 응? 치마도 그냥 탁 길게 질질 끌리게 그렇게 하고 치마 질질 끌리게 하면 뭐해. 여자는 여자야. 그래서 치마를 또 빨간색을 입어요. 그 어딘가 티가 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야. 이 닭대가리처럼 은사주의자처럼 그런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텐션을 받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지네들을 한다 이거지. 금도 안 하고 보석도 안 하고 진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갖고 치마도 길게 입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어텐션 받게끔 여기다 꽃은 또 이렇게 달고 나온다고 그 미리에 가면 옛날에 미국 그 어셈블리에 가면 미링에 그렇게 하고 나왔다는 거야. 뭐 한국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지. 지네가 성경적으로 한다 그러면서 랄랄랄라 쉐쉐쉐 하면서 그 다음에 하얀 옷에다가 그냥 빨간 치마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잘못 모르고 그렇게 미친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주님께서는 어텐션을 받지 않게 정숙하게 입고 다니라는 거지. 에? 뭐 금 하나 안 했다고 뭐 안 했다고 진주 안 했다고 그게 아니죠. 여기서는 지금 지나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반지 하고 적당하게 머리도 적당하게 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구절에서 걔네들이 금을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아니라 이거지. 왜? 여기서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그랬다고 그러면 걔네들처럼 해석하면 옷을 입지 말아야 돼. 옷을 입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야 이게 지금. 옷을 너무 요란하게 입지 말라는 금도 너무 요란하게 치장을 하지 말래.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그거예요. 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두려운 가운데 행하는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어요.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자매들한테 원하는 것은 정숙하며. 그거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라고 했어요. 알아요? 주님이 외모로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보다 자매가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하는 게 매우 값진 거라고. 알았어요? 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하나님이 별거 다 참견하시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성경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지네 하는 거 다 딴지 걸고 또 하나님이. 어? 게이, 그 다음 레즈비언, 뭐, 마약, 그 다음에 다 하나님을 다 싫어하니까 이 성경을 없애야 돼, 걔네들은. 내가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왜 참견이야, 여러분. 내가 레즈비언인데 왜 참견이야? 니네가 뭔데 뭐라 그래? 크리스천들이 왜 니네들이 분위기 있게 이러고 나오는 거야, 걔네들이. 우리는 분위기 깨는 거 아니죠. 니네들이 사악하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들을 하니까 우리는 그걸 하나님을 대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있는 건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냥 대변자야, 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사악한 것들은 이제는 막 나가요, 막 나가. 이제 하나님도 짓밟고 성경은 벌써 던져버린 지 오래고 이제 대놓고 하나님이 인간을 불화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불화를 만든 거야, 불화. 여러분, 불화를 누가 만들어요? 지네들이 만들지, 지네가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분열이 되고 그러지. 하나님이 죄야? 크리스찬이 죄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죄야?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하는 게 죄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게 나쁘다 이거예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싸운다 이거예요. 불화가 있고 웃기고 있지요. 지네가 히피 그런 건 나쁜 짓 하고 문화를 가져와서 가정을 다 깨고 아이들 다 타락시키고 다 지옥으로 보내고 그것을 우리는 막으려고 그러는 거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청소년들 그렇게 키워가지고 걔네들이 구원받을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요.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도 구원받지 못할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타락한 가정에서 깨진 가정에서 그런 애들이 몇 퍼센트나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벌써 그 문명을 가져 들어와 가지고 그 문화를 이 세상에서 퍼뜨려 가지고 완전히 다 마귀 자식으로 키우는 거지. 지금 세상은 개판이야, 개판. 거기다가 이제 마약까지 합법화 됐죠. 무슨 짓들을 해.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어떻게 당할지 몰라요. 이 사악한 자들이 주변을 보면은 엄청 많다고. 너무나 사악해 세상은. 하나님 말씀 이런 거 여자들이 요새 여자들이 이 구절 지금 한 구절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이런 설교 듣겠어요? 웃기고 앉았네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이 구절 구절을 딱 보고 아 내가 자매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응? 그러니까 여성다운 게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 왜 여자들이 남자처럼 옷 입고 다닐라 그러지? 에?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왜 남자 그런 남자 새끼들은 왜 또 나 여자처럼 하고 다녀? 미친놈들이지. 나보고 치마 입으라 봐. 아니 저번 때 우체국에 갔는데 한 70 먹은 할아버지야. 근데 분홍색 치마를 입고 가가지고 있어. 내가 잘못 봤나 해가지고 내가 민영이 보고 한번 들어가 보라 그랬어. 저 내가 봤는데 분명히 남자 할아버지인데 분홍색 치마를 입고 있더라고.
화가 미친 것도 많아요. 할아버지 그 자식은 뭐 이제는. 와.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열받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싹 쓸어버리지 이제 어떻게 돼? 노아의 홍수처럼 에? 그거보다 더한 불로 이제 치는 거예요. 불로. 지금 정신들 바짝 차려야지. 마냥 하나님이 놔둘 줄 알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세상 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짓밟고 하나님에다가 얼굴에다가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때문에 자기네들이 못 산다 그러고 하나님 가만 놔두겠어요? 10절 오직 경건함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어울리는 선행으로 단장하기를 바라노라 했어요. 그렇죠? 이게 주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이런 여자를 원하시는 거라. 이런 자매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여자들이 세게 그렇게 남자처럼 하고 막 이렇게 잘난 척하고 이런 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부러워하지 말라고. 꼬꾸라진다고 언젠가. 그렇게 교만한 얼굴 들고 다니다가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쳐버린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는 여자다우라 이래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도 요새 TV 뉴스 뭐 이런 데서 여자들이 이상해가지고 나온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에? 아유, 그 꼴보기 싫다. 꼴보기 싫어. 여자들이 남자처럼 하고 다녀요. 남자가 여자처럼 하고 다녀요. 요새는 아이들까지 그렇게 만들어요. 아들을 놔놓고 엄마가 딸이라 그래가지고 치마 입게 하고 다니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호르몬 주사 맞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술 시키고 그 짓들 한 거예요. 그것들 그게 차일드 어뷰즈지 뭐가 차일드 어뷰즈지 생각해봐요. 차일드 어뷰즈는 나 같은 사람이 차일드 어뷰즈가 아니에요. 지난번 자기 사이콜로지 할 때 그 논문 쓸 때 나에 대해서 썼대. 그래가지고 A 받았어. 차일드 어뷰즈. 그게 웃긴다고요. 그쵸? 네. 그게 차일드 어뷰즈가 아니라 그거는 성경에 있는 거야. 걔가 이제 농담으로 이제 그러지. 그거 썼겠어? 내가 한번 검토를 해볼 거야. 아버지가 사이콜로지 심리학에서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전형적인 차일드 어뷰즈 케이스래. 성경에는 죽도록 패라 그랬는데 죽지 않는다고. 그럼 내가 틀린 거야? 걔네들이 틀린 거야? 심리학 교수가 틀린 건 내가 틀린 거야? 그래 내가 진아한테 그랬어. 진아는 알지. 진아는 성경을 아니까. 이제 농담을 하는 거야. 자기가 이제 그 세상 그것들을 보고 얘는 사이콜로지 이런 걸 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으로 걔네들을 반박하게 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아셨죠? 걔가 뭐 사이콜로지 그거 해가지고 밥 먹고 살라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이 세상 교육에서 어떤 식으로 크레이지하게 가르치는 거를 걔가 그걸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농담으로 이제 걔네들 배운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한심해 한심해. 성경적으로 하는 거는 다 걔네들이 생각하기에 크레이지야 크레이지. 성경에서 애들을 매로 키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잘못하면. 근데 걔네들은 차일드 어뷰즈야 나 같은 사람이. 네. 그러니까 세상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잖아. 성경적으로 키우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깜빵에 들어갈 사람은 깜빵에 들어갔어. 영화도 가끔 가다가 농담을 해. 검사됐다고. 아빠는 언젠간 깜빵 갈지 몰라. 왜? 미국에서는 조금만 이렇게 때려도 깜빵 가는 거 아니에요? 지네들이 나한테 죽지. 검사하면 뭐야? 아버지한테 매 맞고 아버지 뭐 깜빵에 집어넣을 거야, 지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꾸로. 알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세상에 속지 말라고. 세상에서 무슨 짓거리를 얘기를 해도 심리학자들이 칼리지에서 사이콜로지스트들이 뭐라 그래도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 여러분은 성경대로 하면 돼. 하여간에 지금 세상은 완전히 거꾸로 가기 때문에 내가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완전히 마귀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린가. 애들 다 망가뜨리고 이제 애들 구원시키기 힘들어요. 여러분 흑인 애들이 왜 범죄율이 많겠어요? 걔네들이 70%가 지아비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런 애들이 커가지고 뭐가 되겠냐고. 지 엄마가 어디 어느 남자인지 모르는데. 그래놓고 그런 것들은 문제점을 보지 못하고 무조건 뭐 차별주의, 인종차별 어쩌고 저쩌고. 정치하는 놈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리버럴들이 개판으로 만들어놓고 홈레스 만들어놓고 다 해놓고 인종차별이래 미친 것들이. 에? 지네들이 홈레스 지금 한인타운 가봐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 홈레스들이 그냥 팔을 치고. 홈레스들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게 이 리버럴 정치가들이 만든 거예요. 리버럴 정치가들이. 그것들이 키워준 거야. 마약하게 하고 주사 넣게 하고 주사 바늘 그거를 깨끗이 해가지고 돈을 주고 뭐 이런 짓 하는 거야. 정부에서 마약하라고. 그런 리버럴 정치가 그 마귀 자식들이 문제라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인이, 한국인이 다 잡고 있으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도덕적인 건 하나도 없고. 뭐 하나의 말씀 저리 치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세상에서 도덕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이것들은 거짓말한 거 밥 먹듯이 하고 입만 떴다 하면 거짓말이잖아. 못 빠져요, 못 빠져. 근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야 돼. 근데 제일 혈압 올라가는 거는 그것들이 다 망가뜨려가지고 다 지옥을 보내는 거야. 암만 우리가 나가서 거리 설교하고 뭘 해봐야 걔네들 귀뚱에 들어가 그거?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욕이나 하지?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잔치를 하는 거야, 잔치를. 그래서 히피족들 만들어내고 다 그런 거예요. 여성상이 뭐 해가지고 그 마귀가 가정을 깨트리면 돼요. 가정을 깨트리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흑인 애들이 결국에는 커가지고 잘 될 찬스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몇 명이나 제대로 나오겠어. 제대로 살겠어. 그러니까 또 범죄하고 마약하고 또 애 16살, 10몇살 때 또 낳고 또 키우고 또 하나님 와가지고 불로 처단할 때 그때야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누구도 이걸 해결을 할 수가 없어 이제는. 이제 리버럴들이 잡고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잡고 이 세상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 걔네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스탑할 수 없어. 근데 세상이 그렇다는 건 여러분은 알고 하라고요. 세상은 전 세계가 다 그 짝이 나는 거야. 예, 어른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자라가지고 다 애들까지 다 망가뜨려가지고 이제는 구제불능 사회에서 과연 몇 명이나 복음을 듣고 돌아가겠습니까? 그래도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의 전화 그런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한탄스럽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예, 그것밖에 없어요. 답은. 근데 몇 명이나 우리가 건지겠어요? 11절 여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여성 상위 시대 그거랑 완전히 반대. 예, 성차별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 이제 성차별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결국에는 감옥에 가야 돼. 예. 하나님이 감옥에 가야 돼.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감옥에 가야 돼. 여성차별주의자. 하나님이 여성차별주의자야. 여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여기선 특히 13절에 보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의 이브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 그 관점에서 부부 관점에서 이것을 보는 거예요. 아셨죠? 네, 부부 관점에서 여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서는 질서는 남자가 그 가정의 뭐예요? 리더예요. 그 가정을 다스려야 돼 남자가. 근데 요새 남자가 찌질해가지고 다스리질 못해.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을 다스리려면 멍청하면 안 된다고. 성경을 좀 알아야지 가정을 다스리지. 지혜가 있어야 가정을 다스리지. 여러분 리더 되는 게 쉬운 줄 알아요? 그래 남자들이 멍청하니까 가정이 제대로 쓸 수가 없죠. 그래 결국에는 다람이 쳇바퀴라는 식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질서가 이게 쓰질 못해요. 남자들이 멍청하고 여자들은 또 뻔뻔하고 그러니 개판되는 거지. 하나님의 질서가 다 깨지는 거야.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힘든 거예요. 남편을 잘못 만나면 남편이 리더십이 없고 가정을 지도할 능력이 없으면 여자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는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두 가지 일을 해줘요. 하나님이 고쳐주든가 아니면 남편이 그래도 안 받아들이면 남편을 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둘 중에 하나야. 그러지 않으면 남편하고 결국엔 싸워가지고 이혼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초이스가 없어. 여자 초이스는 잘못 만났으면 남편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남편이 맞는 수밖에 없지. 안 고쳐지고. 답은 그거야. 남자들 조심해야 돼. 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이브며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음이라.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이브며.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야.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이브며 또 두 번째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여자가 사탄한테 속아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여자가 속은 거예요. 아담이 속은 게 아니야. 아담은 이브가 먹은 것을 보고 이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같이 죽은 거야. 알아요? 아담이 안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같이 죽기 위해서 먹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이게 중요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이 속지 않았다 이거야. 아담은 속아서 먹은 게 아니야. 이브 때문에 할 수 없이 먹은 거야. 알아요? 이브가 죽었거든. 예. 이브가 그걸 먹은 걸 본 거야.
그걸 먹음으로써 핏기가 돌아오고 이상해졌어. 아는 거지. 얘는 죽는구나. 나도 같이 죽자. 그래서 이 말을 하신 거야. 아담이 속은 게 아니라는 거야. 알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순종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질서예요. 알았죠? 그래서 남자 보고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돼.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잖아. 예수님하고 교회 관계가 그렇잖아. 신랑 신부 관계잖아.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돼. 그러면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돼. 그 두 가지 때문에 이 여자들이 이 질서적으로 남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리더가 안 되면 그 가정에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15절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걸려서 여기서 마치는데 15절에 뭐냐 그러면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캐톨릭에서 이단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여자가 구원받으려면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가지고 자녀를 낳아야 돼. 아니 그러면 자녀 안 낳는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옥 가? 이런 멍청한 이 구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 가겠습니다.